원서 해석 피해 챕터 5. 이제 드디어 챕터 5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자, 써머리. 챕터 요약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자, 빠르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sustain, 받치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죠. 항공기를 비행해, 지탱하기 위해서 조종사는요, must understand,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thrust, 추력, 항력, 양력, 그리고 무게. 비행기의 네 가지 작동하는 힘이 act on the aircraft, 항공기에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aerodynamics 항공 역학 비행 중에 공기 역학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디자인과 무게와 로드 팩터 그리고 중력이 비행기에 작용을 하는지 during flight maneuvers 비행 기동 동안 From A to B. 스톨에서부터 고속 비행까지.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The pilot, 조종사는 배웁니다. How to control, 조종하는 방법을요. 뭐를 조종하느냐? 밸런스, 균형을. 이러한 힘들 사이에서. For information, 정보를 위해서는 스톨 스피드나 로드 팩터 그리고 다른 중요한 항공기의 데이터의 정보를 위해서는 항상 consult. 원래는 상의하다라는 뜻인데 뭐 서적 같은 것을 참고하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AFM이나 POH를요. For specific 특정 정보를 위해서 마지막에 pertaining to라는 좋은 표현이 나왔네요. pertaining t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에 관하여 그 about이란 단어 있죠? about의 한뭐 토익 수준의 표현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그 항공기에 관하여 날게 되는 비행을 하게 되는 항공기에 관한 중요 특정 정보를 위해서는 POH를 참고하라인데, 자, pertaining to 나온 김에 요 pertaining to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 몇 가지만 알아보면은 뭐 concerning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regarding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 이런 표현들 다 뭐뭇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세달 넘게 챕터 5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챕터 5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